오늘 말씀을 드리게 돼서 기쁩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기쁘고요. 마라나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말씀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이 말씀이 진실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우리 아버지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앙은 연속적인 훈련이다. 신앙은 연속적인 훈련이다. 그렇죠. 우리가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산다고 하지만은 연속적인 신앙의 훈련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가 자라감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의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참 어떤 때는 두려운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할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것처럼 완벽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연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입어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온전하게 되어져야 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상고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상고할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구원 받지 못했을 때를 말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구원 받지 못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에 온전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키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합니다. 어떤 것도 신앙을 많은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인간이 불완전한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나고 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 사랑을 우리도 확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바로 결합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이 또 묻습니다. 그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참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의문점이 많이 나지요. 그러나 하나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대답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그냥 죽으신 거 아니죠. 우리의 죄를 죄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믿음은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다른 종교처럼 뭘 하고 뭘 하고 뭐 하고 공들이고 바치고 시간에 뭐 어떤 것을 지불해야 그때야 복을 받고 그때야 뭔가 얻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종교입니다. 종교는 그렇습니다. 이 하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서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그 연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이 생성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나 하면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분은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게 다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셨습니까? 그분이 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 우리의 육신 이 모습, 뼈와 살이 있는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이고 전적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줘야 할 죄 없는 분 그분이 우리 그분이 위해서 우리가 속량 받을 수가 있고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죄 없는 것이 없습니다. 다 죄로 가득해서 죄로 살고 죄로 죽지만은 한 분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많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만 돌아가시기만 하셨습니까? 바로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또한 그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구원받는 순간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구원은 한 번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것이 세상에 의해서 변절되고 있는 순간순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변해서 가는 이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우리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거를 말씀을 의문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연속적인 훈련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이 무엇이냐?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 길이 열렸다. 이게 구원이죠. 이 세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은 순간적인 구원이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은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이 이 무엇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느냐? 대단히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됩니다. 그분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는데 구원 예수님 믿지요? 이랬다고 여러분 구원받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거 예수 믿으세요. 사람들이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은 예수 믿으십니까? 저는 꼭 그렇게 물어봅니다. 교회에 나가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건 2차원적인 거죠. 예수님 믿으십니까? 글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다음에 말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분으로부터 반문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의 구원에 대한 답이 어떻게 증거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반드시 이 성경 안에서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그들이 믿는 경전에서는 누가 구원해 준다는 것이 아무것도 피력된 것이 없습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걸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인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그때부터 우리는 예,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럴 때에 가짜로 표현할 수도 있고 진짜로 믿어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더 진지하겠습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알아가는 것이 첫 번째 순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하신 말씀이 아! 그때 이 말씀이 내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계시는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속적인 신앙의 훈련이 없으면은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해야 연속적인 신앙의 훈련을 가질 수 있느냐? 신앙은 연속적인 훈련이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만 하고 죄를 사해 주시기만 하면 너는 믿어라. 그러고 너희가 믿는 그것들 인해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 올 것이다. 그러고는 쉽게 우리를 간여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하나하나 그것을 우리에게 짚어주고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동참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어디 가서 그것을 알 수가 있겠으며 우리가 어떻게 어느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 받아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1년도 아니고 2년이고 최소한의 강건하야 70이고
80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80년 동안에, 요즘엔 100세라 그럽니다. 그 100세 동안에 우리가 살다가 잊어먹는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성경 66권 한 권에 다 그려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그 질문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알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관심 없는 사람은 그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의 사랑을 확증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보내신 뜻이 무엇이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 서로 친밀하게 사교를 하자,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누자, 서로 소통하자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이미 아는데 원통한 사정을 그냥 마음속으로 심령 속에 두고 우리가 원통하게 상한 심령을 들고 있어야 내버려 두는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킨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을 입고 하나님을 친히 보내신 그 십자가의 엄청난 모멸적인 그 모멸을 받고 고통을 당하시고 피 흘려 찢으시는 그 사랑이 우리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그 구경만 해라 내가 죽었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는데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찾아가는 발걸음을 우리가 구원받는 그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성령 받아야만이 우리가 살 길이 열립니다. 예수만 입으로만 믿어갖고서는 그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하나의 이론으로서의 받아들인 것뿐이고 우리의 이성으로서의 판단한 것뿐이고 우리가 진심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까지는 우리는 두 번째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케 하십니다. 너희의 죄를 자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회개하라. 우리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자. 제2의 사슬에서 풀어주고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만큼 그 사랑의 감동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계십니다. 감동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 많습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했으면 좋습니다, 저거 했으면 좋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할 때는 아버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오늘도 안녕하시고 편안하셨습니까? 그렇게 무난 인사를 드리는 자녀 봤습니까? 옛날 말할 것 같으면 기체우 일항망강 하십니까? 그것이 가장 잘 언어에 조립되어 있는 안부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와서는 그런 거는 구습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우리는 어린아이, 이제 막 죄에서 깨어난 어린아이와 같이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이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린아이로 깨어난 순간부터는 발걸음을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간구하신다. 간구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을 받은 사람을 향해서 나옵니다. 로마서 27장의 말씀을 보십시다. 8장 27절의 말씀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한 바를 도와서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성령이 친히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7절에 나오십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드릴 때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많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특해서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십니다. 기도하는 순서대로 다 응답, 때가 되면 시간에 때, 그때에 맞춰서 우리의 필요적절한 것을 맞추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함으로 인해서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돌아왔다는 것은 회심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회심합니다. 다른 세상에서 제약의 세상에서 마음이 돌아와서 회심이 되어서 회심에는 회심한 자들은 마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나아온 자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원죄 아담이 지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해결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원죄는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짓는 날마다 짓는 자범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는 자들만이 회개하는 그것들을 모두 받아서 회개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회개의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사랑으로서 날마다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 기쁜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어나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라.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 그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선이지요. 인간의 선이 아닙니다. 이 선을 이루어 나가는 그 선 안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만들므로 인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순간까지 온전하게 만들어져서 털림을 받아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한테만 주시는 귀한 축복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에서도 세상의 어떤 논리와 이론에서도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은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죠. 그들은 그것이
가장 귀한 어떤 학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변합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훈련을 받아가야 하는 저희들이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훈련은 노력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울어도 안 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다 바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만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믿음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믿음이 최고라 합니다만은 성경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랑이 제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믿음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지만은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그 세계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요소가 믿음과 소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바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그 은총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케 하였으며 그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도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말씀을 증거합니다. 잘못 증거된 거 증거된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받는 자마다 믿음으로서 일을 받아서 날마다 신앙을 연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훈련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친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흠뻑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